근데 무슨 해장국집이 있어? 아닌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스프링 업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스프링 업자가 왔다 가서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뭐야, 주소가 왜 이래? 어? 아무것도 없는데?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이씨, 이거 뭐야, 주소! 아, 나 돌겠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아, 길을 잘못... 스프링 업자가 왔다 갔는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뭐 배관에 배관에 돌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다는데 돌? 돌? 배관에 돌이 있다? 뭐 나 어떻게 나가라고 생각. 배관에 돌이 배관에 돌이 뭐 시내야 여기? 배관에 돌이 있을 거라고 했다는데 돌이 왜 있겠어? 왜 있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배관에 돌이 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어디에요? 정화주가 정화주에서 안 나간다면서요? 저쪽이에요? 네. 이게 저쪽 나가는 거? 예. 네. 그게 문제다. 예. 예, 알았어. 일단. 여기 공사 하는데. 어. 자갈이 걸린다 그래요. 어, 네, 알겠어. 확인해 볼게요. 네. 예.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예.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저거, 만약에, 저기, 맞아요. 저 파기 전에 말씀드릴 텐데. 예. 저희는 어쨌든, 뭐가 들어있으면, 진짜, 지금 세척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가 배관이 꺼졌거나, 돌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유입이 되는 이유가. 예. 그럼 그 지점도 찍어주는 것도 똑같은 비용이에요, 저희는. 저 혼자 결정을 못 하니까. 그럼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요. 작업하기 네. 전에.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여기에 돌이 들어가 있다. 돌이 왜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돌이 들어간 이유. 자, 돌이 왜 들어갔는지 한번 보자고.
저번에 스프링 갖고 왔어요? 네. 일단은 뭐 돌가지 조금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이제 세척 한 다음에 또 넣어볼 건데 네. 일단은 오물도 막혀있어요. 네. 제대로 뚫린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상황이. 네. 네. 그 왜냐하면 스프링은 어쩔 수 없어. 구멍만 해주고 마는 거예요. 세척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세척은 이걸로 해야 돼요. 세척하고 다시 볼 건데 일단은 오물이 쌓여있어요. 그것도 확인할 거고 여기 급수 수도 쓸 수 있는데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물 틀어야 돼요? 아니 아니 제 장비에다 물을 여는 물을 담아서 써야 되거든. 많이 담아야 돼요? 근데 뭐 돌가지 조금도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이제 세척을 한 다음에 또 넣어볼 건데 네. 일단은 오물도 막혀있어요. 네. 제대로 뚫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상황이. 네. 예, 그 왜냐하면 스프링은 어쩔 수 없어. 구멍만 해주고 마는 거예요. 세척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세척은 이걸로 해야 돼요. 아. 세척하고 다시 볼 건데 일단은 오물이 쌓여있어요. 네. 그걸 또 확인할 거고 여기 급수, 수도 쓸 수 있는데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물 틀어야 돼요? 아니 아니 제 장비에다 물을 여는데 물을 담아서 써야 되거든. 많이 담아야 돼요? 근데 계속 틀려서 꽂아놓고 써야 돼요. 아니 호수는 있는데 아, 저희 주방으로 아, 예, 호, 아니 제 호수는 있는데 물을 어디서 써야 되냐 이거지. 스프링으로 150ml 배관을 뚫기가 쉽진 않지. 쉽진 않다고. 예. 네. 바로 허리도 들러 가게 됐습니다. 자, 마무리. 가오리 고 레디 자 가는 거야. 가오리로 가자.
없어드릴로 끄집어내자. 자석이요? 자, 이번엔 자, 로터 드릴. 아, 로터 드릴. 로터 드릴. 자, 2차. 아, 저 아스콘이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응? 아니, 아스콘이 왜 들어가 있는 거지? 야, 이 아스콘. 여기 왜 아스콘이 왜 들어가 있냐, 이거지.
그렇군요. 야, 씨. 계속 조금씩 걷어내야겠네. 아. 아니. 뭘 왜 이렇게 왔다 버렸지? 아스콘인데, 앞만 봐도.
가자. 아작을 내주러 가자. 으이씨. 날라와. 400. 역시 더블배럴 한방에 끝나네. 한방에 와 한방에 끝나네. 더블배럴 한방에 끝나. 사모님, 다 하셨어? 저희 쌀자루 두 개만 줘봐요. 저거 쌀자루? 저거 네. 다 먹고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시라고. 와 장난 아니냐. 쌀자루 없는데? 아 그거 자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치우려고. 비닐봉지. 비닐봉지 저거 터져요. 돌이 다. 아, 고기 혹시 쓰레받이 조그만한 거 없나? 네? 쓰레받이 조그만한 거 없나? 쓰레받이. 네. 예. 그리고 와, 씨. 더블벨 한 방에 끝나네.
예. 아, 양 장난 아니네. 아, 씨. 이 배 안에 다 들어있던 겨.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진짜 어이가. 아이도 배관을 꽉 찼어. 나가는 것도 한번 빼줘야지. 야, 배터리 없다고 빨리 끝내란다. 빨리 끝내자. 알았어. 그, 시원하냐? 수고했어. 오늘의 수학.
끝났습니다. 예, 오늘의 작업 마무리 브리핑 잠깐 하고, 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작업은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 브리핑 하면, 일단은 여기는 스프링 작업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작업을 했대요. 근데 이제 스프링 작업하신 분이 안에 뭔가 자갈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현장을 와서 내시경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 정말 자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배관이 꺼져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들어간 거냐. 그래서 일단 일부 가오리로 제거를 했고, 그 다음 내시경을 봤더니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로터드릴로 거의 1시간 정도 양을 뺀 게, 1시간 정도 작업해서 뺀 게 요겁니다. 요거 많은 거. 그런데 이만큼 뺀데도 또 있어. 안 되겠다. 배관이 꺼진 건 아니에요. 노즐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더블 배럴로 이만큼 한 번에 다 끌어낸 겁니다. 예. 더블 배럴. 굿. 오늘의 작업 삼형제였습니다. 굿. 고생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